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우클릭 시간입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라고 나온 걸까요? 마트를 돌며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우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배달하면 물건값 준다더니입니다. 지난달 17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물건을 잔뜩 골라 계산대로 왔는데요. 쌀과 담배, 술 등을 주문할 테니 배송해달라며 휴대전화 번호와 집 주소를 불러줍니다. 계산은 물품을 모두 배송해주면 하겠다며 남성은 일단 담배 같은 가벼운 물건만 챙겨 나갔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뭐 이상할 게 없죠. 하지만 남성이 알려준 주소지와 전화번호는 죄다 가짜였습니다. 남성의 거짓말에 속은 마트 측은 곧장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수색에 나섰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과 딱 마주쳤고 짐까지 버리고 도주하는 남성과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요리조리 경찰을 피해 트럭 뒤로 몸을 숨긴 남성, 하지만 재빠른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되고 마는데요. 붙잡힌 남성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 마트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이 확인돼 결국 구속됐습니다. 누리꾼들은 나쁜 잔머리로 세상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천연덕스러운 연기로 시작해서 포만 나는 도주까지 코미디 프로를 따로 볼 필요가 없다. 금액이 많든 적든 사기는 엄중 처벌 좀 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